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홍이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독특한 형태인데 이 녀석은 고2,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논리 전개를 차근차근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군이 주어진 건데 우선 보시면 알파 베타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문제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끌어내고 있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부호 조심하면서 딱 끌어냈어요. 냈는데 우리가 어떤 2차식 fx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식 만족한대요. 게다가 fx의 x제곱 계수가 1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자,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요놈이 중요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죠. 자, 절대 우리가 금기시 해야 될 거. 아, fx가 x제곱 계수가 1인 2차 식이면 이런 형태로 두고 f알파는 알파제곱 더하기 a알파 더하기 b고 마이너스 1, f베타는 베타제곱 더하기 b베타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해서, 야, 이거 저기 합곱거리면은 두 개 빼고 뭐 더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첫째,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 둘째, 2차니까 괜찮지 3차, 4차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식 작성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요렇게 접근하세요. 자, 요 관계식을 요렇게 해석합니다. fα랑 fβ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α 플러스 1은 0이겠죠. 그렇죠? 넘깁니다. fβ 플러스 1도 0입니다. 이 꼴령을 만드는 게 방정식 2의 기본이죠.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 만약에 fx 더하기 1이 꼴령 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x자리에 알파 집어넣었더니 이 꼴령 만족하고 베타 집어넣었더니 또 이 꼴령 만족하네. 우리는 그걸 방정식의 해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일단 이 꼴령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아, fx 플러스 1은 두 근 예 가지도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아, fx 플러스 1은 분명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네, 요렇게 식이 써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 당연히 이꼴령 하게 되면 근 알파 베타 나오죠. 근데 여기에 1이 있든 2가 있든 3이 있든 1000이 있든 1억이 있든, 아유, 1억만 있으면 좋겠네요. 계수가 뭐가 있든 상관없이 약분하면 그냥 그는 알파베타 맞습니다. 그렇죠? 약분이 아니고 나누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계수가 뭔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르면 이런 식으로 두셔야 되고, 여기 문제에서 x제곱 계수가 1 그랬으니까 당연히 fx 2차식 더하기 1 해봤자 2차한 계수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x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전개해서 요 녀석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이 3, 이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위로 이렇게 갑시다. f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3x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다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했던 fx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x 1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 우리 구해야 되는 값이 뭐죠? f3이네요. f3은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3, 3,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6 정답 나왔습니다. 보기 2번에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미지수 두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요 놈이었죠. 이 녀석을
넘겨서 이권령을 만들었는데 요 녀석이 결국에는 이걸 의미하더라. 그러면 fx 플러스 1은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고차관계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뭘 줬는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fx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뿅!